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ACC 아시아 창작 스튜디오 청년 작가 레지던시 전시를 총괄 기획한 조주연입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양일간 진행되는 이 온라인 리서치쇼는 ACC 입주 작가들이 인류학, 그리고 과학, 건축 분야의 연구자들과 3개월 동안 함께 다학제적 리서치라는 방법론을 통해서 다가올 세계에서의 다종적 삶의 방식과 전략들을 모색했던 그 과정과 결과를 공유합니다. 지난 8월에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지구 행성으로의 이주라는 그 주제로 입주 작가 모집을 진행을 했었고요. 총 8팀의 신진 작가들과 신진 연구자, 건축 분야의 창작자들을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카이스트 유세 연구센터의 그 과학기술 사회학자인 전치영 교수님, 건축사학자인 조현종 교수님, 문화생태지리학자 최명희 교수님과 함께 정기적인 토론 그리고 워크숍 등을 진행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작가들의 담론과 그리고 작업들을 발전시켰습니다. 리서치 주제로 제시했던 새로운 지구행성으로 이주는 근대적 사고나 어떤 자본주의 삶이 만연한 지금의 지구행성에서 좀더 이상 어떤 거주가 불가능한 인류가 다종다양한 어떤 비인간 주체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새로운 지구 행성을 발견해 나가는 어떤 실천적인 과정을 은유합니다. 모든 유기체와 기계, 사물들이 존재하는 각각의 그 세계들이 평등하게 존재하게 되는 이 새로운 지구에서는 아무래도 이전의 어떤 이전과는 다른 정치 체계, 가치관, 법 또는 윤리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레지던시에 참여한 8팀의 예술가들은 각각의 전략을 통해서 근대화 프로젝트나 자본주의 등으로 인해서 거주 불능의 상태가 된이 지구를 다시 바라보고 발견하고 또 행동하고 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술적 상상에 기반한 다양한 제안들을 펼쳐내고 있습니다. 전시 기간 중그 이틀 동안 진행되는 본 리서치 쇼에서는 3개월 동안 함께 참여해주신 전치영, 조현정 그리고 최명희 교수님의 강연을 중심으로 스크리닝과 퍼포먼스, 또 토크 프로그램 등을 다채롭게 선보이면서 이들의 학제 간 연구가 어떤 의미였는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리서치쇼의 첫날 주제는 풍부한 미래를 위한 선언입니다. 개발과 성장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손상된 지구 행성의 어떤 폐허 속에서도 특유의 생명력으로 재개를 꿈꾸는 이들의 풍성한 스토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신지은 작가와 황선정 작가를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아트 작가 황선정입니다. 저는 인간과 자연, 그리고 도시, 기술의 영역에서 시간과 공간의 유격을 내고 그것들의 유기적인 연결성을 찾고 있는 작업을 지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새로운 지구 행성으로의 이주 전시에서는 오랫동안 작업했던 균사체 연구를 바탕으로 하는 작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 식물과 이런 군균 시스템과 나무들의 네트워크를 리서치하게 되었는데요. 이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이 리서치를 하면서 그 군균 시스템에 대해서 되게 재밌는 지점을 많이 발견했어요. 식물들이 우드 와이드 웹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들의 공생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이 유기적인 그 균사체들을 어떻게 하면 감각할 수 있을지를 고민한 작업이기도 했어요. 이번 작업에서는 그 군균 시스템 자체를 인간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그 새로운 종을 만들어내고자 했습니다. 그 식물의 생체 신호가 저는 가장 리드미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 이 작업이 어떤 동적인 형태, 인간의 신체나 신진대사와 관련된 부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균사체와 인간의 합성을 통해서 새로운 종과 새로운 행성에서의 그 어떤 상상력을 가지고 도시를 바라봐야 할지에 대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것은 지구를 지구로서 감각하는 일이다. 나는 작은 나무처럼 가지를 칠 수도 있고 끈적끈적한 막으로 덮여있는 나의 자유와 의지로 만드는 계속해서 펼쳐낼 수 있는 뉴 월간이 되어간다. 곰팡이를 만난 날부터 나는 곰팡이가 커다래서 다 볼 수도 없는 바위 속을 뚫고 지나가는 그 뜨거운 감각에 대해서 느낄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끊임없는 수평이 되어 어디로든 여행할 수 있다. 끊임없는 수평이 된다는 것은 나선이 된다는 것과도 같다. 볼 수 없었던 압력과 중력을 볼 수 있게 되면서 근육만으로 수평에서 나선이 되어 자라난다. 이 나선은 하나의 가지에서 출발하지 않고도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시간 방황하면서 자유의 시간에 점차 투명해져 간다. 바다 깊은 곳에 조류가 되어 고래와 닿는 기분은 파란색이다. 그들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춤을 추는 리듬을 갖는다는 것이다. 처음으로 미세계의 기후를 감각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지구의 모든 곳의 다른 온도와 얼음과 용암을 지나는 기분은 꽤나 적응하기 힘든 고통이었지만 나는 곧 대기로 향하는 꿈을 꾸기로 한다. 전기장과 볼 수 없는 빛을 감지하게 되었을 때 시작과 끝이 없는 빛의 파장에서 발견한다. 우리는 곧 물 안의 고래가 되었다. 자유로이 끝없는 유영을 하고 들리지 않고도 들을 수 있는 시간에 와있다. 우리는 아직 그 어떤 유기체도 감각하지 못하는 빛의 영역에 파장을 넘나든다. 관측할 수 없는 빛의 영역을 우리는 감각하고 있다. 감흥은 감각과 연결되어 있고 리드미컬한 이 진도, movement, dancing은 우리의 flowing과 방향성,
살아있는 모든 것과 결합하면서 물질 대사하고 네트워킹한다. 식물들은 곰팡이에 의해 사회적으로 연결된다. 우리는 식물과 연결되고 또 다른 곤충과 동물과 살아있는 모든 유기체와 연결되고 죽어있는 생명들에서 쓰레기 더미에서 나의 오래된 책장 사이사이에서 먼지 알갱이에서 시공이 흩어진 다수의 축을 가진 어떠한 차원의 다수의 점들과 관계하면서 모든 방향으로 뻗어가는 중이다. 식물을 화분에 넣는다는 것은 지구를 자유로이 곡선으로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 그 모든 게 수평의 곡선으로 지구를 몇 바퀴나 유영할 수 있는 나의 말랑말랑한 신체 감각들로 가느다랗고 긴 나의 신체가 아닌 신체로 가득 채워놓는 것과 같다는 것을 문득 깨닫는다. 더 이상 뿌리라는 것은 없다. 내 방 창가에서 아득히 멀리 있는 너의 시간에 접속하는 일이다. 우리는 곰팡이와 함께 더 자유롭게 연결된 지구를 경험한다. 내가 만난 곰팡이 존과 함께하기로 마음먹기의 과정은 융합은 나의 신체 감각을 다 잃어버릴 용기와 자유의지에 관한 연속적인 질문이다. 나는 여전히 사람이면서 아직도 균사를 의식한다. 우리 안에 살아있다. 색은 보는 것이 아니라 감각할 수 있는 것이 되었고 의지와 자유의 언어는 소리가 되었다. 데이터의 무게와 물속, 그 속도의 무게를 감각할 수 있게 됐다. 이것은 막연한 꿈이 아니다. 자유로이 뻗어내면 말랑말랑하게 내 안으로 들어와 다시 그 순간이 되기를 계속할 수 있다. 파도의 기억은 안쪽과 바깥쪽이 없고 그것은 착시가 아니다. 우리의 심바이오시스는 Nature Optimal Value 즉 자연스러운 최적화의 값에 기반해 있지만 그것은 가장 사적이면서 동시에 공공의 영역에 있다. 인간종이 함께 쌓아올린 많은 지각과 땅 위의 네모, 세모, 동그라미의 영역들은 낭만의 시대와는 거리가 멀다. 엉뚱한 곳에 플라스틱 돌들만 가득히 쌓아올린 시간의 지도와 같다. 그것들은 모두 우리의 손가락과 발가락, 동공에 비친 물그림자, 바닷속 해조류, 감각하는 지금의 날씨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도 모른 척했다. 더 빠른 속도로 살고 싶은 우리는 지금의 곰팡이와 만나 더 유연한 유기체가 되면서 더 빠른 속도로 살지 않아도 된다. 빠르고 느린 것의 속도가 더 이상 중요한 것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더 이상 계속해서 땅과 건물, 집, 먹을 것, 패션, 그리고 돈, 주식 모두를 쌓아 올리지 않아도 되었다. 알프레스코 폴리티컬 쇼는 계속되고 다수는 리얼리티를 다루는 법을 잊었다. 인간종은 불확실성, 위기에 대응하고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이동과 정착을 반복해왔다. 그러나 우리는 수직으로 이동하며 또 하나의 고지를 점령할 필요가 없다. 이제 우리 사이의 가장 커다란 이동은 오직 에너지의 감각일 뿐. 나의 신체는 더 이상의 이동을 멈춘다. 정착, 자유와 해방, 그리고 이지. Nature Optimal Value 심바이오시스의 시공을 용량하는 감각이 자랑한다. 이 시공을 탐험하고 자각하는 것은 이중의 경험이 아니다. 방황과 자유의지의 시간들의 종착이다. 계속해서 나는 어떤 것이 되어가면서 순환하고 나의 되기는 여기저기서 우리가 감흥할 만한 데이터를 생성해 온다. 기억은 점차 기억이나 간직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우주 시공의 데이터가 된다.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연결하기와 연결되기의 상태가 된다. 불러오기보다 되기가 더 빠르고 접속하기보다 함께의 시간이 더 최적하다. 재생하기의 의미는 만들기의 시간과 공존하기의 시간에 수평적으로 비례한다.
노동의 개념은 더 이상 신체의 몫이 아니라 욕망의 시간을 마주하는 시공의 에너지를 연결하는 편이 된다. 우리는 탈중화가 되어 흐르는 신체 없는 신체를 가지고 있다. 식물과 우리는 동시에 모든 것을 조율할 수 있고 한 곳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은 결코 없다. 아예 작은 조각 감각으로만으로도 이 네트워크 전체를 대상한다. 우리에게는 작은 감각 하나로 다차온 시공의 영역에 워크 드라이브 항해를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좁은 대화가 익숙해지는 시간이 되자 나는 바다에서 물을 먹는다. 우리의 시작은 내가 감각하는 시공의 세계를 소화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타나머종이 사이보그를 만났을 때 사이보그와 인간들의 로봇이 너무나도 동물지향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놀랐다. 그것들은 흙과 바다, 공기와 대지가 품고 있는 궤적에 대한 동사적 상상력과 리듬의 세계에 관한 네트워크가 없는 타나 없는 줌, 줌 없는 타나 같은 것이었다. 우리의 네트워크 감각은 새로운 고환을 이룬다. 이 고환에서 우리는 자유로이 춤을 춘다. 수직처럼 보이지만 끝없이 펼쳐진 수평의 고환에서 춤을 추면서 나선형으로 형태를 만들어간다. 영원히 동적인 에너지로 이어가면서 우리의 대사를 어디에서나 조율할 수 있다. 어느 시공에서나 계속 되기를 멈추지 않으면서 수평의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우리의 화성학에는 높낮이가 없고 각자의 시공에서 변화하는 파장의 빛의 대기가 있다. 그 속도도 나의 위치와 그의 위치에 따라 시간의 속도가 달라 우리는 각자 소리내고 있으면서도 하나의 소리 풍경이 되어 흘러간다. 나는 두 방향으로 나아갔다가 다시 네 개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서 다시 여덟 개의 방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나는 이곳에 있으면서 어느 방향에도 있고 연결되고 싶은 복수의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 있다. 알프레스코 폴리티컬 쇼가 계속되는 시대에 뉴스타일 포크로 리벨터스가 된 나는 알프레스코 디너들이 초대받는다. 사방에서 문을 두드린다. 그들이 보내온 초대장이 집합체가 된다. 그 편린들의 공동체가 된다. 나에게 이렇게 많은 문이 있었는지 깨닫는다. 여기서 나는 나를 주장할 수 있을까? 다만 그저 해방되고자 한다. 내가 온통 투명해지면서도 내 존재 하나하나가 그렇게 또렷하게 보이는 순간을 마주하고 싶다. 선택은 언제나 춤의 몫이다. 네안데르탈 인류가 페니실린 성분의 곰팡이와 함께 자랐다는 것을 알게 된다. 곰팡이 버섯을 삼키고 소화시키면서 그 자신이 곰팡이의 집이 되도록 하면서 그 시공의 인류가 되었다. 우리는 이 시공에서 철침 가시들을 소화하고 부식시키면서 다시 유연한 몸, 볼 수 없는 빛이 되어갔다. 계속해서 깊은 어둠 속으로 향해 간다. 그 가장 어두운 깊은 곳은 바다.
수면 아래 빛과 파장들이 모여 결코 어둡지 않은 바다를 이룰 때 가장 어두운 순간을 만드는 것은 이 우주의 몫이다. 우리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네, 두 분 영상 잘 봤습니다. 신지은 작가님은 트윈스라는 인간과 돼지가 유전적으로 매우 비슷한 종이라는 점에 착안해서 서로의 안구가 뒤바뀌는 흥미로운 상황을 가상의 시나리오로 썼는데요. 저희 이 전시 웹사이트나 또 ACC 전시장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황선정 작가님의 포엠 시네마는 그 땅속에서 대화하는 식물들의 그 뿌리곰팡이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 그리고 이를 오디오 비주얼 데이터로 시각화한 퍼포먼스 작업이었는데요. 전시장에서는 그 실제 식물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디지털 알고리즘 그리고 사운드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는 보고 들을 수 없는 그 식물의 관계망을 감각적으로 내게 하는 그런 설치 작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신재은 황선정 작가의 작업은 인간 너머의 지리학과 그리고 정치 생태학의 접근법을 통해서 야생동물 보전 그리고 생태 관광, DMZ 보전을 연구하시는 카이스트의 최명희 교수님 연구와 서로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바로 그러면 이어서 최명희 교수님의 강연, 그 재야생화, 인류세의 미래를 위한 실험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카이스트 인류세 연구센터에 있는 최명혜라고 합니다. 예, 저는 오늘 인간이 사라진 세상은 어떻게 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가져온 주제는 이제 재야생화라는 이야기인데요. 영어로 리와일딩이라고 하는데 이 재야생화가 이제 인간이 사라진 세상에 자연이 잠식해서 번성하는 그런 좀 어찌 보면은 공상과학적인 상상력을 바탕에 두고 있는 새로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재야생화가 어떤 개념인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사례들을 소개시켜 드린 다음에 재야생화가 우리가 인류세의 미래를 탐색하는데 갖는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류세는 지질학자와 지구 시스템 과학자들이 제안한 새로운 지질 시대 이름입니다. 우리 지구가 50억 년 전에 시작을 해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거쳐서 저희는 지금 현재 이 신생대 사기, 충적세, 홀로세라고 부르는 지질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의 환경 변화가 과거의 그 어떤 시대와 비교해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와 그리고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생태적인 변화를 담아내기 위해서 새로운 지질 개념이 필요하다라고면서 이제 인류세라는 이름이 제기가 된 거죠. 근데 인류세는 보통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기후변화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 이런 것도 바로 인류세의 현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자본을 축적하고 인류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만든 자연을 길들인 현장들이죠. 이렇게 단일 작물을 생산하는 그런 플랜테이션 농업이라든가 아니면 단일 품종의 가축을 생산해내는 이런 공장식 축산 같은 것들도 이제 인류세의 현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물이 원래 가지고 있는 다양성을 줄이고 그리고 특정 작물이나 특정 품종에 집중해서 생산력을 비약적으로 늘리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인류가 자연을 길들이는 과정에는 특정 종을 추출해내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보시면은 이게 20세기 전후에 북미에서 벌어졌던 늑대 사냥입니다. 이제 늑대를 인간 사회나 혹은 자연 세계를 위협하는 대상으로 새롭게 규정을 하고 굉장히 강도 높은 늑대 사냥을 실시를 해서 대부분의 늑대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북미에서는 거의 늑대가 사실상 멸종을 하게 됩니다. 원래 늑대는 북미에서 가장 흔한 동물이었었거든요. 이렇게 어떤 특정 종을 제거를 해서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굉장히 완벽하고 이상적인 자연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을 약간 좀 순수한 자연, 특정 자연만 있는 그런 자연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종의 근대적인 열망인데요. 이렇게 이런 굉장히 깨끗한 자연, 순수한 자연에 대한 열망은 일종의 마이크로 자연이라고 할수 있는 우리 신체에서도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미생물이 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게 19세기인데, 그 뒤로 19세기와 20세기 중반까지에 걸쳐서 굉장히 강도 높은 멸균 작업, 항균 작업이 실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제품들을 동원을 해서 집안에 있는 균을 모두 쓸고 닦고 없앴죠. 그리고 신체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몸에 뭐 기생충도 있고 미생물도 많고 유해균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몰아냈죠. 기생충 같은 경우는 지금 이 40대 이상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60년대, 70년대만 해도 굉장히 기생충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생충 이제 검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약을 투여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가 30년 만에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하는 기생충 퇴치 성공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기생충만이 아니라 항생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좀 아프면은 이제 항생제를 사용해서 모든 균을 몰아내므로써 다시 이제 균이 없는 신체를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형태의 작업들을 많이 반복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제야생화는 이런 근대적인 방식과는 상당히 구별되는 좀 새로운 자연에 대한 상상과 전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제야생화는 굉장히 큰 틀에서 생태적인 과정과 작용의 자생력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보전 전략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텐데요. 이제 보통 우리가 자연 보전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상적인 자연 그 생물종의 조합과 수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정을 하고 그걸 가진 지역을 보호 지역으로 이제 선포를 하죠. 그리고 거기서 그 인간의 행동 같은 거를 모두 몰아낸 다음에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보통 자연 보전에서 많이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제야생화는 이것과 굉장히 다릅니다. 그것보다는 그냥 이제 자연에게 복원할 수 있는 힘을 이제 북돋아 주는 것이 제야생화입니다. 이 제야생화라는 아이디어는 9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환경운동가 데이비드 포먼이라는 사람과 보건생물학자였던 마이클 사울이 처음 제안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머릿속에 좀 제야생화가 되어서 이 그림에서 붙이는 것처럼 야생동물이 뛰어노는 그런 북미 대륙에 대한 약간 낭만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야생화가 2000년대 중반부터 유럽에서 굉장히 활발히 논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제 리와일딩 유럽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파일럿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네덜란드, 포르투갈, 라트비아 뭐 이런 지역들에서 지금 한 70여 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제야생화는 대체로 이제 간척지나 숲이나 자연공원이나 버려진 농경지나 산업단지 이런 것처럼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간섭된 생태계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제야생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훼손 지역을 복원해서 인간의 도움이 없어도 스스로 생존하는 그런 역동적인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 이를 위해 가지고는 초기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야생화를 하시는 분들은 컨트롤드 디컨트롤링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컨트롤하지 않기 위해서 컨트롤을 하는 거죠. 일종의 그런 형태, 내버려두기를 위해 통한 복원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몇 가지 대표적인 제야생화의 방식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트로픽 리와일딩이라고 하는데 영양 단계 제야생화가 있습니다. 이제 그이 지역 생태계에 보면은 이제 핵심 종들이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핵심 종은 뭐냐면 가지고 있는 사이즈에 비해서 생태계에서 미치는 영향이 큰 종들을 말합니다. 보통은 이 생태계 먹이 그물에 이제 최상위에 있는 포식자들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대형 포식자가 생태계 균형에 열쇠를 쥐고 있다고 보고, 이 대형 포식자의 개체 수를 조절을 함으로써 그 효과가 이제 생태계 먹이 그물의 하향식으로 단계적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양 제야 생화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의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회색늑대 재도입입니다. 미국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옐로스톤 국립공원에도 늑대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제 늑대 사냥을 통해서 거의 없어졌죠. 멸종 상태에 이르면서 늑대 바로 아래 단계에 있는 이제 차상위 포식자인 이 엘크나 사슴 같은 것들이 개체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들이 그 관목이나 초본류들을 다 갉아먹으면서 생태계가 상당히 훼손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립공원이 95년에 회색늑대 한 무리를 이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풀어놓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효과를 기대를 했는데, 실제로 늑대를 풀어놓은 뒤에 늑대가 엘크를 잡아먹으면서 이 엘크 수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래 단계에 있던 관목류나 초본류들이 다시 이제 그 포식자가 없으니까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회복된 이 회복된 초본류나 관목류를 먹기 위해서 외부에서 다른 그 초식 동물들이 들어옵니다. 비버 같은 동물들이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회생늑대 개체수를 조절을 하면서 그동안 교란되었었던 생태계 먹이 사슬을 다시 바로 잡고 이렇게 그 생태계의 복원을 시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제야생화 옹호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육식 동물을 조절을 함으로써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이제 생태상은 마치 그 마지막 빙하기 직후에 대형 야생 동물이 군림하던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큰 야생 동물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태의 미국의 자연의 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제야생화는 좀 상당히 다른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이제 아마도 유럽이 미국과 달리 북미와 달리 인구 밀도가 높고 그리고 토지가 굉장히 집약적으로 이용된다는 특성과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은 그런 최상위 포식자를 이용하지 않고 방목동물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grazing animal이라고 하는데 이제 풀을 뜯어먹는 뭐 들소나 말, 사슴 이런 동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물들을 재도입을 해서 이들의 풀 뜯는 행위를 통해서 자연 생태의 작용을 활성화하는 거죠. 유럽 제야생화의 첫 번째 사례가 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외곽의 우스터바더스 플라산이라는 이 간척지입니다. 이 간척지가 1968년에 원래 산업용지 목적으로 조성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제대로 이제 사용처를 찾지 못한 채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80년대부터 보니까 이 버려진 간척지에 좀 희귀한 조류라든가 야생동물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덜란드 당국에서 이 지역을 자연을 복원을 해야 되겠다고 이제 계획을 세우고 복원생물학자인 프란츠 베라에게 이 작업을 맡겼습니다. 이 프란츠 베라가 제일 처음으로 한 작업이 소떼, 말, 그리고 붉은 사슴을 이제 90년대 안팎으로 이 지역에 도입을 합니다. 근데 이게 옐로스톤과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옐로스톤의 회생늑대는 원래 거기에 있었던 종이고 여기에 있는 그런 붉은 사슴이나 들소는 여기 원래 없었던 종이죠. 그래서 생태학자 입장에서는 원래 없었던 종을 여기에 도입하는 것에 대한 좀 우려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베라가 이 프로젝트를 꾸준히 진행을 했는데 베라 입장에서는 이들 그 풀 뜯는 동물들이 이제 이들의 풀 뜯는 행위를 통해서 곤충을 불러들일 수가 있고 또 소형 초식 동물을 불러들이고 또 소형 초식 동물을 먹기 또 대형 초식 동물 또 이들을 먹기 위한 육식 동물까지 이렇게 연쇄적으로 동물들을 이렇게 이런 그 먹이 그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없었던 먹이 그물을 방목 동물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 베라에게 이런 그 소라든가 말이라든가 사슴들은 이제 이런 생태 복원 과정을 이제 촉진하는 일종의 기술자, 에이전트의 역할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과 약간 달리 분쟁이나 재난으로 인간 간섭이 일정 기간 불가피하게 차단되면서 자연이 복원되는 일종의 수동적인 재야생화의 경우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사례가 그 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가 발생했던 체르노빌입니다. 체르노빌이 이제 1986년에 그 원자력 발전소 폭파 사고가 있었고, 그리고 주민들을 모두 소개를 했죠. 그리고 이 지역 전체가 이제 방사능 위험 때문에 봉쇄가 되면서 30년 넘게 버려진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야생물이 출현하는 것 같은 이제 생각이 들었던 우크라이나 연구진이 2004년에 여기에 이제 유럽식 제야생화의 그 포맷대로 그 말 30마리 정도를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원격 감시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렇게 촬영을 해봤더니 지금 이 오른쪽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다양한 야생동물이 촬영이 되었습니다. 그 방사능에 오염이 됐는데 지금도 여전히 오염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풀과 나무들은 이제 복원이 된 거죠. 그러면서 현재 체르노빌에서는 유럽 전역에서 볼 수 있는 야생 동물을 모두 다 볼 수 있습니다. 뭐 늑대도 있고 갈색곰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가 몇 년 전에 체르노빌 일대를 체르노빌 방사능 및 생태계 보호 구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방사능 지역이면서 동시에 이제 생태계 보호 구역이라는 약간 좀 그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런 이제 재난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의 많은 이제 버려진 농경지나 철수한 산업 단지에도 자연이 다시 복원되는 모습들을 많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우리나라 사진작가 조춘만 씨가 독일 펠플링엔이라는 지역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가 원래 이제 조선산업지대였는데, 제철소네요. 제철소가 있던 지역이었는데, 이제 유럽의 산업구조의 변화로 이제 유럽의 이런 그 거대 굴뚝산업들이 철수를 하면서 이 제철소도 버려졌습니다. 이 86년에 가동을 멈춘 상태였고, 그 뒤로 이 주변의 자연이 이 제철소를 잠식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굉장히 좀 괴이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 펠클링엔 같은 경우는 이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된 상태고, 관광지로도 인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상당히 괴이한 형태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장소로 이제 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제야 생화의 사례들을 이제 가까운 곳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비무장지대가 대표적이죠. 이제 비무장지대가 한국전쟁 때 이제 이후에 만들어졌고, 그 뒤에 냉전과 남북대결로 민간인의 출입이 차단이 되면서 지난 70년간에 걸쳐서 생태가 서서히 복원되어 있습니다. 지금 비무장지대가 이제 원래는 경기, 파주, 연천, 강원, 철원 뭐 이런 지역들인데, 여기가 한국전쟁 전만 하더라도 상당히 마을들도 많고 번성하던 농경지였습니다. 이제 그런 지역들이 한국전쟁 기간 동안 이제 치열하게 고지전을 겪으면서 마을은 모두 파괴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자연이 복원이 되어서 예전에 논이었던 곳들은 지금 습지가 되었고, 마을이었던 곳들은 약간 이런 관목류가 있는 낮은 숲, 야트막한 숲들로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것은 어찌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재난이나 이런 분쟁이나 이런 이후에 불가피하게 버려져서 자연이 복원된 약간 수동적 제야 생화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4대강 제자연화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4대강 제자연화 또한 제야 생화와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4대강이 이렇게 댐으로 분절이 되면서 거대한 호수들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강물의 흐름이 막혔고, 녹조가 굉장히 두텁게 끼었고, 그리고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큰빛 이끼벌레와 같은 뜻밖의 생물종들이 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년 동안 이 4대강을 재자연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고, 지금 정부가 이걸 받아들여서 지금 이제 금강과 영산강 같은 경우는 수문을 개방하고, 그리고 일부 보는 해체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는 단기적으로는 수문을 개방하고, 장기적으로는 댐을 해체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강의 생태와 흐름을 복원을 하는 건데요. 이 복원의 기준점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댐이 건설되기 이전, 그리고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산업화 이전의 목가적인 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산업화된 구조물을 걷어들임으로써 자연의 복원을 촉진하는 것은 이제 우리와 같은 한국과 같은 동아시아 발전주의 국가들이 과거에 자연에 대한 과도한 굉장히 인공적인 개입을 해왔는데, 그런 인공적인 개입을 이제 철수함으로써 자연에게 이제 번성할 여지를 만들어주는 그런 하나의 좀 어찌 보면은 동아시아 발전주의 국가의 고유하다고 하면 고유할 수 있는 그런 제야 생활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제야 생활을 신체에도 적용해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인체가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미생물이 서식하는, 어찌 보면 미생물의 그런 서식지 생태계인데, 우리가 멸균과 항균 작업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이제 생태계 신체 내 생물 다양성, 미생물 다양성은 굉장히 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이제 면역 질환 같은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면역 질환, 깨어진 신체의 미생물 균형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균을 다시 조입을 하는 겁니다. 신체를 재야생화하는 거죠. 그래서 뭐 아침마다 우리가 유산균을 한 포씩 먹는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고, 그리고 기생충을 몸에 심는 그런 요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기생충 알이 들어있는 캡슐을 먹고, 이 기생충이 장 내에서 수주 동안 기생을 하면서 숙주인 인간의 면역 체계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균을 재야생화의 그 엔지니어로 이용을 하는 거죠. 제야생화는 이렇게 지난 20여 년간 좀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자연 보존 전략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재야 생화는 좀 일부이고 실험적인 수준이고 주류는 여전히 그 보호지역 중심의 자연 보존 전략입니다. 이런 재야 생화에 대한 최근의 관심은 한편으로는 이제 기존의 자연 보존 전략이 막대한 인력과 예산이 드는데 그에 비해서 재야 생화는 굉장히 비용 부담이 적은 전략이라는 면도 있습니다. 또 재야 생화 지역을 곧바로 자연관광 용도로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에게 이제 소득도 돌려주고 또 주민을 보존의 동반자로 설득하기에도 굉장히 용이합니다. 또 재야 생화가 좀 환기하는 그런 사자와 늑대가 뛰어노는 자연에 대한 상상력은 자연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을 새롭게 불러일으키는데 이제 많은 기여를 하죠. 그렇지만 많은 생태학자들은 재야 생화에 대해서 약간 우려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야 생화의 결과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거는 재야 생화가 반드시 실패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재야 생화가 이루어진 지 겨우 한 20, 30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로 우리가 재야 생화의 결과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사실 좀 이른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정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재야생화로 야생동물이 늘어나게 되면서 기존의 이제 인간 중심적인 그런 공간 관리와 약간 충돌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늑대나 야생화된 소나 돼지나 말이 주민의 안전과 안녕을 위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야생화된 동물이 민가를 습격하기도 하고 뭐 가축을 잡아가기도 하고 이제 농작물을 못 쓰게 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피레네 산맥 주변 같은 경우는 재야 생화를 통해서 늑대가 지금 요즘 등장을 했는데 이 늑대가 주변의 목축 농가들의 가축과 그리고 주민들에게는 이제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른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몇 가지 측면에서 재야 생화는 우리가 인간 자연 관계를 생각하는 좀 새로운 그런 그 선분들을 그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재야 생화의 공간입니다. 재야 생화는 대체로 간척지나 자연공원, 버려진 산업단지, 버려진 농경지 혹은 병든 몸 이런 것처럼 약간 인간에 의해서 훼손된 그런 생태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은 기존에 이제 우리 근대적 이분법이 인간의 공간과 자연의 공간으로 이렇게 공간을 구분을 하는데 재야 생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은 이 인간의 공간과 자연의 공간 그 어느 쪽에도 이제 포착되지 않는 거죠. 이런 근대적인 이분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공간에서 재야 생화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자연 보존은 생각해보면 생물 다양성이 되게 높고 우수하고 이상적으로 훌륭한 공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재야 생화는 이미 손상되고 훼손되고 못 쓰게 된 이런 공간들을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어찌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최근에 인류세 논의들을 보면은 이제 현재를 이미 손상된 행성, 지구는 손상된 행성이고 현재는 폐허이고 그리고 일종의 약간 불타버린 경관이고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과 약간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재야 생화에서 이제 비인간을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재야 생화에 사용되는 이런 들소라든가 아니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은 이런 유산균은 이 훼손된 지역과 신체를 복원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파트너입니다. 기술자이죠. 기술자들이고 이들을 우리가 파트너로 이제 초대함으로써 이런 재야 생화가 과정이 촉진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근대적으로 자연을 관리하고 통제를 해왔던 것과 상당히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동물들이 여기에 있어야 되고 이들을 벗어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통제를 해왔는데 재야 생화에서는 이들은 인간의 파트너고 그리고 우리가 개입하는 목적은 이들의 생태와 습성이 번성하도록 하는 거죠. 원래 타고난 생태와 습성을 활력과 에너지를 최대한으로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개입의 이제 중요한 목표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런 것은 이제 근대적인 자연 보존에서 자연이 인간의 경제적인 이익이나 혹은 뭐 사회적인 안전이나 이런 것들을 위한 통제 대상이었던 것과 굉장히 다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적인 측면에서 재야 생화는 또 이렇게 기존의 자연 보존과 다릅니다. 재야 생화가 과거의 그런 대양 야생동물이 암약하던 플라이스토세 이후의 모습 이런 것들을 약간 좀 영감을 많이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재야 생화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그런 미래의 자연의 모습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에 전개되는 이 자연의 모습은 현재와 같을 수도 없고 과거와 같을 수도 없고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인간들이 여기에 파트너로 참여를 하는데 우리는 비인간들의 행동을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런 측면에서 제아생화는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는 미래지향적인 보전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것은 통상의 자연 보전에서 과거가 굉장히 인간의 손이 닿지 않았던 그 과거가 이상적이고 우리가 이 과거를 재창조해야 한다 하고 이걸 유지해야 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자연 보전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시간성과는 상당히 다르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아생화는 인간과 자연 관계를 생각하는 조금 다른 서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늑대를 재도입해서 끊어진 먹이 사슬을 잇고, 그리고 다양한 생물 종들의 번성을 꾀하고, 그리고 방목 동물을 도입해서 생태 프로세스를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이런 노력들은 늑대나 소나 뭐 유산균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인간 이런 보전 자연 보전이나 이제 복원에 있어서 파트너로 보는 거죠. 이들을 중심에 놓는 일종의 새로운 전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아생화는 인간을 중심에 놓고 이제 사유해온 근대적인 사유와 달리 좀 이렇게 다양한 생물 종들, 특히 비인간을 포함 다양한 비인간과 인간들의 얽힘과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그런 어찌 이렇게 다종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멀티스피시즈한 사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늑대가 사라진 자연, 미생물이 사라진 신체, 이렇게 인간 중심적인 사유와 실천으로 만들어진 자연과 인체를 인류세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비인간의 행위와 활력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열린 태도로 접근을 하고자 하는 제아생화는 인간 중심주의를 넘어서 우리가 인류세를 헤쳐나가는 하나의 방법을 제시해 준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제아생화가 어쩌면 우리가 인류세에서 희망을 이야기하는 한 가지 지점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류세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이 보면은 파국이라든가 멸종, 행성적 위기 이런 굉장히 디스토피아적이고 웅장한 수사들로 많이 이제 점철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류학자 안나칭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손상된 행성은 재난이죠. 그렇지만 재난으로 위기에 처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추구해온 성장, 발전, 근대 이런 것들입니다. 인간과 비인간의 삶그 자체는 재난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우리가 체르노빌의 사례를 생각해 보던가, 아니면 허리케인 카트리나라든가, 그리고 지금의 이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이런 폐허 속에서도 야생동물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삶은 이어지고, 그리고 조금 다른 형태이지만 우리의 꿈과 희망들은 계속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인류세는 단지 종식과 절멸의 서사만이 아니라 폐허 속에서 생성되는 어쩌면 재기와 그리고 풍성함의 스토리이기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의 시공간을 훼손된 것으로 보고 인간과 비인간의 협력을 통해서 이를 복원하고자 하는 제아생화는 이런 면에서 인류세에 대한 또 다른 좀 우울한 예언이 아니라 우리가 파국 이후에도 계속되는 그 다종적인 삶, 멀티시즈 라이프의 풍성함을 탐색하는 그런 하나의 시도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활생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조지 몬비오라는 영국의 저널리스트가 이제 유명한 제아생화 옹호자인데 이 사람이 제아생화에 대해서 쓴 이제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책이 최근에 이제 한국에도 활생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여기서 한 대목을 읽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희망을 말한다는 것이다. 활생, 제아생화가 이미 위협에 직면한 서식지나 종에 대한 보호 활동을 대체하는 것이어서는 안 되지만, 제아생화를 통해 생태적인 변화가 언제나 같은 방향을 향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20세기의 환경운동은 침묵의 봄을 예견했다. 지구 생명의 파괴가 한동안 계속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었다. 제아생화는 소란한 여름의 희망을 이야기한다. 적어도 세계의 일부에서는 파괴적 힘이 생성의 힘으로 변모한 희망 말이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명희 교수님의 제야생화 그리고 인류세의 미래를 위한 실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인간이 사라진 세상은 어떻게 될까라는 다소 사변적인 질문을 가진 인류학적 연구가 무척 흥미로웠는데요. 저는 최근에 인류세 담론을 리서치하면서 느끼는 점이 이제 인문학이나 뭐 사회과학 심지어 지구공학 영역의 연구가 그 공상과학의 내러티브보다 더 비현실적이고 그리고 미래주의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재야생화라는 개념은 파괴와 회복을, 회복의 과정을 넓은 스펙트럼으로 바라보는 어떤 오래된 미래의 현실판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연을 환경뿐 아니라 그리고 인간의 신체도 자연의 일부로 바라보는 관점도 흥미로웠고, 그 다가올 세계의 새로운 에이전트로 그 비인간 주체들의 행위, 활력을 통해서 미래의 지구 행성에서 벌어질 다중적인 그 삶에 대한 다양한 서사를 생각해 볼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3개월 동안 그몇 차례의 워크숍을 통해서 최명희 교수님께서 그 재야생화에 대한 최근의 동향과 사유를 소개해 주셨고, 이에 대해 몇몇 작가님들이 자신들의 주제와 연관지어서 작업을 발전시켰는데, 이번 토크에서는 그중 장은아 신진 연구자님의 그 리서치 프로젝트에 대해서 최명희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그 입주 작가를 시각예술가 이외에 그 건축이나 신진 연구자 등 다양한 장르에서 선정을 했는데, 장은아님의 경우는 최근에 그 석사 논문으로 비인간으로서의 외래종과 주권이라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입주에서 한국의 황소개구리와 대만의 아프리카 대왕달팽이를 통해서 식량 자원으로 전락한 그 비인간의 위치를 확인하고 또 재정립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그리고 생태 정치학적 관점에서 인간 비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대안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이번 레지던시에 참여하셨는데요. 이번 레지던시 참여의 성과로는 아마 그 본인의 연구에 최명희 교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재야생화 개념을 이끌어내서 어떤 미래지향적인 어떤 인간, 자연 관계를 재사유하게 된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장은아님의 그 리서치 프로젝트에서 외래종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일종의 그 전략을 흥미롭게 봤습니다. 먼저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를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레지던시에서 신진 연구자로 연구를 진행한 장은아입니다. 이번 레지던시에서는 크게 두 종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이 연구의 출발은 주로 외래종은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어떤 부정적인 인식에서 출발을 했고, 이 인식을 어떻게 하면은 다른 관점으로 볼수 있을지라고 어떤 질문에 대한 답 혹은 그 가능성을 찾아보려 했습니다. 그래서 외래종은 주로 생태계를 파괴하는 종으로 퇴치되어야 할 존재로 그려집니다. 뭐 국내에서 대표적인 예로 황소개구리가 있었고, 그리고 대만의 경우에는 아프리칸 대왕땅 달팽이가 있어서 그두 종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레지던시 워크숍을 통해서 최명희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어떤 재야생화 개념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 흥미를 가지게 된 것은 처음에는 그 재야생화 논의에 있어서의 어떤 복원의 시점이었습니다. 외래종의 경우에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외래종과 토종이라는 그 경계가 어떤 인간이 설정한 어떤 허구적인 경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제 야생화 논의에서는 그 복원의 기점은 언제로 하고 있을지라는 답에 어떤 논의에서 그리고 외래종과 토종이라는 어떤 그 경계의 시점, 만들어진 시점에 대해서 어떤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제 야생화에 대한 논문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들을 읽으면서 어떤 시간성 문제도 재밌었지만, 더 흥미로웠던 지점은 그 자연과 인간을 분리해서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점을 목표로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했던 점은 자연을 복원한다는 어떤 그런 맥락 아래에서 왜 여전히 인간종은 자연과 분리된 존재로 여겨지고 있는지, 그리고 분리되지 않은 채 여러 종이 공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질문을 가지게 되었고, 구체적으로 기존의 연구와 연관지어서 외래종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인간종과 공존을 할수 있을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며 이번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물은 총세 가지로 제 손논문과 연구 연계 영상 그리고 대만 작가 영상을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야생화 논의로 돌아가서
체르노빌이나 DMZ 사례처럼 인간의 개입이 철저히 제한된 공간이 아니라 어떤 하천이나 대가, 강가처럼 우리가 흔히 지나치는 공간 등을 살아갈 수 있을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대만의 아티스트인 장은만의 두 점의 영상에서 그 답을 찾으려 하였습니다. 먹는 것은 종종 인류사의 논의에선 주로 대량 생산된 식량 자원으로 전락한 비인간의 존재로 그려져서 다소 비관적인 맥락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하지만 저는 이 연구에서 도나 헤러웨이나 데리다가 말했듯이 먹는 것과 먹히는 것의 문제는 어느 누구도 표할 수가 없고 그리고 먹는 것이라면 당연히 누군가를 죽이는 일도 동반이 되는데 그렇다면은 잘 살아가려면 어떻게 잘 죽이고 잘 먹을 것인가 라는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만의 아티스트인 장은만의 영상을 통해서 등장한 타이완의 화이완 부족의 외래종을 인식하는 방법 그리고 외래종을 그들의 전통 레시피에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서 외래종을 하나의 또 다른 활력을 지닌 존재로 인식을 하고 이를 존중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방식과 태도에서 우리가 말하는 풍부한 미래의 가능성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며 이번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생태계에서 사실 그 먹는다는 것은 문화적으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남아메리카 원주민의 카니발리즘 같은 문화도 사실 애도나 뭐 사랑, 동일시, 뭐 힘의 관계 같은 여러 가지 의미로 이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렇게 폄하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에도 어떻게 보면은 그 서양인들이 너무 이제 그것을 야만적이고 좀 원시적인 문화라고 해서 굉장히 그 제국주의 구실로 되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외래종의 그런 토착화 이슈는 다양한 종들이 함께 사는 미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명희 교수님의 그 장은하 작가님의 그 리서치에서 어떤 점이 좀 학자들의 연구와 아트 리서치가 차이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아, 네. 아, 장은하 작가님 그 작품 소개와 작품 감사합니다. 그 외래종을 이용한 외래종과의 공생의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시고 재밌는 작품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네,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근데 통상 이제 외래종 같은 경우는 이그 생태학과 환경을 다루는 뭐 지리학이나 환경 인류학 쪽에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생태학에서는 외래종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을 많이 해왔고, 그리고 뭐 생태인류학이나 환경지리학이나 이런 쪽에서는 좀 외래종을 보는 우리의 시각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연구들을 해왔는데요. 보통 외래종이 항상 좀 이렇게 민족주의 프레임을 통해 가지고 이해가 되는 점, 이런 점들을 비판을 하거든요. 외래종의 반대는 토종이고, 보통 이런 뭐 문화적인 재현물들에서 보면은 외래종은 토종을 포식하는 존재, 토종 생태계를 파괴하는 존재 이렇게 많이 그려지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는 근데 그런 기존의 연구 경험과 조금 다른 연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것이 재야생화 논의에서도 좀 나오는 부분이지만은 외래종을 좀 새롭게 보고 함께 공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한 그 논의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논의가 이루어지는 이제 과학적인 배경이 최근에 보던 생물학에서 이제 외래종의 퇴치라는 것이 어쩌면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리고 외래종과 함께하는 생태계가 더 활성화된다, 이런 연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야생화에서도 그런 걸 많이 받아와가지고, 이제 보면은 재야생화에서 우리가 그 자연 생태계의 복원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외래종을 도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지역에 원래 없던 종. 을 데려와서 도입을 할 경우에 이게 전통적인 생태학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외래종이고 얘는 퇴치해야 될 존재인데 자연의 활력이라든가 생태계의 그뭐 에너지 그리고 그 복원력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외래종이 있는 생태계가 훨씬 더 번성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외래종을 단지 제거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생태계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좀더 여러 가지 형태의 공생의 방법들을 찾아보자라는 방식으로 지금 대야생화 연구가 발전하고 있는데 그런 면이 지금 작가님이 하신 연구랑 어떻게 이렇게 교차되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아직까지 외래종을 먹어서 공생하자 이런 건 이제 학술 연구에서는 별로 다뤄지지 않고 있긴 하는데요.
최근에 재야 생화의 여러 방식 중에 이제 신체 재야 생화에 대한 논의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신체를 훼손된 공간으로 보고 뭐 미생물, 특히 뭐 기생충이나 뭐 유산균, 유익균 이런 것들을 주입을 해서 훼손된 신체의 신진대사를 회복하자, 그런 재야 생화 논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타이완 사례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외래종과의 공존의 방식으로 먹기를 택하셨고, 그리고 이 딸땅 달팽이, 예. 아프리카 딸땅 달팽이를 먹는 것이 그렇게 딱 생태 회복을, 본인의 몸의 생태 회복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좀더 다른 영역,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활력을 나눠갖기 위해서 이제 이 먹기라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렇게 먹기, 딸땅 달팽이를 먹는 행위가 갖는 그런 뭐좀 생태적이라든가 문화적인 효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더 드리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렇게 음식을 나눠 먹음으로써 활력을 나눠 갖는다, 이런 것들이 약간 좀 보면 근대 이전의 그런 전통적인 자연과학과 어느 정도 이렇게 접속되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작가님이 이 작품을 하시면서, 연구를 하시면서 이런 그 전통적인 자연관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거나 연구하신 부분이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아,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 주신 질문들을 답변을 하려면 제가 그 먹기 전략을 처음 고안해낸 어떤 기원이 되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 먹기 전략을 떠올리게 된 처음, 그 시점은 그 생물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념인 오토파지라는 개념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교수님께서 그 재야생화 부분에서 신체의 재야생화 말씀해 주셨을 때, 아, 굉장히 그 교차되는 부분이 참 많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오토파지라는 개념은 그 신체 내 조절 과정에서 그 신체에서 불필요하게 된 어떤 세포나 어떤 조각들을 하나의 세포가 먹음으로써 그것들을 세포의 구성 요소를 파괴하거나 아니면 재활용해서 신체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어떤 기제인데요. 이러한 신체의 기제가 어떤 지구가 가진 고유의 자생력 혹은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특성하고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메타포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튼 그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그땅 달팽이를 먹는 것이 어떤 인간종이 오히려 하나의 어떤 재야생화 맥락에서 기술자로, 그러니까 즉 오토파지 역할을 하는 기술자로 기능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번 연구를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해주신 어떤 생태적 문화적 효과에 대해서 답을 드리자면 아직은 연구가 초기 단계여서 아직 발전을 많이 못 시켰는데요. 현재로서는 먹기 혹은 식사가 어떤 문화의 이론에서 등장하는 기억 연구하고 좀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연구에서 보통 기억이 소멸이 되지 않으려면은 계속해서 이동을 해야 되고 어떤 세대 간에서 이렇게 전달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논의가 있는데요. 이번 큐레이팅을 한 장은만 인터뷰 영상에서 그리고 작가 자체도 모두 자신의 개인적인 역사 그리고 부족의 역사 그리고 외래종의 역사 다시 먹는 과정 혹은 먹기 위한 어떤 준비의 과정에서 어떤 역사를 다시 소환해냄으로써 소화된 역사를 다시 기억하고 그리고 그러한 역사들이 기억되고 지속될 수 있게 어떤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연구가 아직 초기 단계라서 조금 더 발전은 시켜야 될 어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두 번째 질문인 어떤 근대 이전의 자연사상 혹은 전통적인 어떤 자연관에 대해서 서치를 하셨냐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이 연구가 처음 오토파지라는 개념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어떤 전통 자연과는 대해서 기존에 연구를
했다기보다는 어떤 생물학적인 어떤 원리를 비교하고 또 발전을 시키는 과정을 조금 더 중점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을 한 가지 네. 정도만 해주시면 될 아, 것 같아요. 네네. 아,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 외래종처럼 인간의 목적을 위해서 이주된 종이 아니라 어떤 기후 위기로 인해서 어떤 다른 지역으로 피난을 가게 된 자신이 살던 영토를 벗어나게 된 어떤 종들은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 혹은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에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장하나 작가님, 저 아까 답변도 감사하고 질문도 감사드립니다. 그런 동물들이 최근에 굉장히 이렇게 가끔씩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뭐 중국에서 코끼리가 계속 이동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는데, 근데 이런 형태의 일종의 기후변화나 환경변화에 의해서 쫓겨나는 동물 난민? 같은 그런 난민들이 이제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들의 이동이 우리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동시에 지역 주민들과 충돌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런 일들은 아주 예외적인 일이 아니라 앞으로도 더 많이 발생을 할 것이고, 이제 기후와 여러 가지 기타 영향에 의해 가지고 서식지가 단절되고, 그리고 이제 환경 변화가 발생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이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이런 야생동물과의 충돌에 대해서 대응하는 능력을 이렇게 오랫동안 길러왔습니다. 뭐 지역 주민과 야생동물의 충돌 같은 것들을 많이 해결을 해왔고, 그리고 이 동물들의 이동을 모니터링하는 그런 기술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수단들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동물의 이동을 굉장히 재밌는 사건으로 바라보고는 그칠 것이 아니라, 이 동물들이 이동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을 해줄 수 있는가, 그리고 동물들이 보여주는 그런 그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는가,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코끼리 같은 경우는 이제 코끼리가 이동하여 새롭게 정착하게 된 지역을 뭐 보호 지역으로 좀 보호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뭐 서식지 관리를 좀 해준다든가, 그리고 뭐 필요하다면 토지를 매입을 한다든가, 그런 형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정책적인 수단들을 이동하는 동물들에게 적용을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최근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 있는데, 지리산에서 이제 그 풀어놓았던 방사 반달곰들이 있는데, 그 반달곰 중에 한 마리가 계속 지리산을 벗어나서 이웃에 있는 김천 수도산으로 도망을 간 사례가 있었어요. 얘가 3번 연속 도망을 가자. 원래라면은 이제 과거 같았다라면 우리는 아마 이 반달곰을 잡아서 적응 부적응자라고 판단을 하고 구례에 있는 종보건센터에 가둬놨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얘가 이렇게 계속 수도산으로 가는 걸 보니까 수도산에 뭐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반달곰 서식지를 수도산으로 확장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 반달곰이 보여줬던 그 일종의 동물의 행위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는 그런 그 정책적으로 응답하는 사례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어쩌면 이런 동물 난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인간 난민을 대하는 것과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지구적 재난이라는 그런 공동의 위기에서 인간이나 혹은 우리의 비인간 동료들이 이제 위기에 직면을 해 있는 거죠. 근데 이들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식량과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대할 것인가, 아니면 이들을 환대하고 뭔가 나눌 수 있는 그런 공존의 방법들을 찾을 것인가, 이런 결정을 우리가 해야 하는 시점에 있는데,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이렇게 비인간과 인간이 함께하는 꼬뮌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정에 따라서는 굉장히 악의다툼의 무간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두분 흥미로운 대담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최명희 교수님께서 동물 레퓨지 비인간 종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인간 레퓨지를 대하는 태도에 비유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예술계에서 우리가 인류세의 미래를 상상하고 또 이야기하는 것들이 사실상 모든 경계와 선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야생화라는 그 인류세의 미래를 위한 실험이 풍부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더 진취적이고 실천적인 형태로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리투르 보야지 파트 2라는 작업으로 아시아 창작 스튜디오 레지던시와
새로운 지구 행성으로의 이주 전시에 참여하고 있는 작가 이윤재입니다. 올리트로 보야지 파트 2는 두 사람의 양쪽 각막 형태를 본뜬 카메라 렌즈 필터를 이용하여 촬영한 영상을 기반으로 한 복합 매체 설치 작품으로서 개인 고유의 신체 경험을 기술을 통해 재현하여 각자 다른 각막 형태를 가짐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각 경험의 미세한 차이를 비교, 관찰합니다. 올리트르 보야지라는 작품 제목은 마르셀 프루스트의 소설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구절 중에 유일한 진짜 발견 여행은 다른 눈을 가지는 것, 다른 이의 눈을 통해 우주를 바라보는 것이라는 부분에서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제목 자체가 프로젝트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프로젝트는 타인이 지각하는 세계를 경험하고 기회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서 발전될 계획에 있고요. 저는 이 프로젝트가 기술을 통해 타인의 시각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타인의 세계를 이해하려는 시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임을 꾸준히 상기하려는 시도, 또 그렇게 서로를 좀 이해해 보려는 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은 작업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리서치 웹사이트를 간략하게 보여드리면서 작품의 리서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저의 웹사이트에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웹사이트가 저의 그동안의 리서치 기록을 정리한 거고요. 처음 이 프로젝트의 시작에 대해 좀 설명드리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안경을 썼는데 특히 저녁에 한강을 건너서 집으로 돌아오는 학원 버스 안에서 안경을 벗고 야경을 보는 거를 되게 좋아했어요. 하지만 뭔가 세상에 안경 쓰는 사람은 많고 다들 비슷한 걸 보겠거니라고 생각해서 저의 이 특별했던 취미생활을 당시엔 별로 그렇게 특별하게 여기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여기 제가 인스타그램에도 올렸었는데 2018년도에 어느 날 우연히 되게 어두웠던 밤에 그날도 안경을 벗고 이제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온 세계가 갑자기 이렇게 평면으로 보이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됐어요. 이제 자동차 불빛이 이제 가까워지거나 멀어지고 있음을 이제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사실 보이는 것은 다 불빛의 어떤 상하 좌우 이동밖에 없었거든요. 이 경험이 저에게 뭔가 굉장히 좀 충격이 컸고 그 다음날 바로 이제 친구한테 이 경험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근데 친구가 제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 친구도 되게 높은 도수의 안경을 끼는 친구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서로 뭔가 그래서 너는 어떻게 보는 건데 이렇게 궁금해하다가 각자 좀 서로가 보는 걸 이해해 보려고 그때 저희가 앉아있던 카페의 전구의 광원을 어떻게 보이는지 그려봤어요. 근데 그 형태가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때 뭔가 처음 알게 됐죠. 우리가 보는 것이 모두 좀 다를 수 있구나. 그리고 이 미세하게 다른 시각 정보의 차이가 어떤 각자의 세상을 만드는데도 관여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어떤 시각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이제 계획하게 되면서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저의 눈 상태에 대해서 검진을 받았어요. 그리고 눈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근시하고 난시를 가진 눈인데
이제 그 중에서도 난시에 대해서 좀 연구하다 보니까 난시는 각막의 형태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발생하게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또 각막의 경우에 우리가 종종 눈하고 카메라의 구조를 비교하기도 하잖아요. 그 카메라의 구조로 대입해 봤을 때 각막은 필터에 해당하는데, 그래서 이 필터를 저의 각막 형태를 본따서 제작한다면 제가 나안으로 보는 영상이나 나안으로 보는 거를 영상이나 이미지로 구현해서 이제 다른 제 저뿐만이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들과도 제가 보는 것을 구현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마냥 좀 그런 상상을 했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실현시킬 수 있을지 잘 몰랐어요. 그리고 이게 가능한 것인지도 몰랐고, 그래서 뭔가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처음에는 이런 투명한 필름이나 또 이렇게 플라스틱 방구를 열을 가해서 좀 울퉁불퉁하게 만들어서 그걸 이제 카메라 앞에 이렇게 필터처럼 붙여놓고 사진을 찍어보는 테스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어떤 이런 테스트 과정을 거치면서 가능하겠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그 다음부터는 안과학, 의학계에서 쓰는 논문을 많이 찾아봤어요. 어떤 실제 안과에서 안구의 형태 일부분을 어떤 물체로 제작한 사례들을 좀 많이 찾아봤고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각막 데이터를 얻고 가공을 할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이제 리서치를 했습니다. 주로 논문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었고, 그 과정에서 제가 얻고자 하는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굉장히 특수한 각막 지형도 검사 기계를 활용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다그 기계를 가진 안과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받을 수 있겠냐 이렇게 연락을 여러 군데 돌렸고요. 거의 대부분의 안과에서 거절을 당했고 딱한 군데에서 이제 오케이를 해주셔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처음 그래서 사실 이게 데이터를 처음 받았을 때 제가 굉장히 낯설어가지고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잘 몰랐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엑셀에서 이제 가공하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이 과정이 필요했던 간단한 이유는 사실 이 기계가 사용하는 좌표 체계와 이 데이터를 나중에 3D 모델링을 시켜줄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좌표 체계가 서로 달랐어가지고 그걸 엑셀상에서 이렇게 좀 변환해주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엑셀 공부도 좀 하게 됐고요. 원하는 대로 파일을 정리해서 이렇게 3D 모델링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데이터가 있으니까 저는 3D 모델링에 대한 경험이 있어서 모델링 자체는 사실 그렇게는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다양한 제작 방식을 찾고 있었는데 어찌됐던 이건 필터고 이제 뭔가 상을 촬영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투명하게 제작이 되어야 해가지고, 제작 방식이 어찌됐든 가능했지만 제작
비가 생각보다 많이 비싸가지고 당시에 되게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제가 지난 봄쯤에 청년예술청에서 지원을 받게 돼가지고 프로젝트를 이제 실질적으로 좀 진행해 볼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아까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먼저 이제 업체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투명한 필터를 가공을 했고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야간에 이렇게 카메라 두 대를 형광등 위에 브라켓을 이용해서 카메라 두 대를 나란히 설치해가지고 이제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이때는 제 자신의 각막 데이터를 활용해서 작품을 제작하는 것에 초점을 뒀어요. 저도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할지 궁금하니까 약간 매 순간순간이 어떤 이게 가능할지에 대한 어떤 실험을 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예술청에서의 전시에서는 제 각막 데이터를 활용해서 작품을 제작하는 제 어떤 나안의 세계를 관객들에게 전달하는 것에 가장 초점을 맞춰가지고 작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게 제가 병원에서 시력 검사를 받을 때뭐 대략 이런 느낌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한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시력 검사 차트도 한번 촬영을 해봤었고요. 물론 이번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생각보다 필터의 가공에 있어서 그 각막 데이터의 손실이 좀 발생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투명하게 제작되어야 하기 때문에 후가공이 필수적으로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관객들에게 최대한 손실 없는 데이터를 어떻게 경험해보게 할수 있을까? 그걸 어떻게 같이 경험해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 각막 데이터 자체를 사운드로 변환시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됐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전체 설치 작업에서 가장 오차 없이 정확하게 어떤 데이터를 전달하고 있는 건 소리밖에 없습니다. 시각적인 모든 것은 뭔가 왜곡되고 오류가 발생하고 어떤 결함이 있는 상태로 관객에게 전달되게 돼요. 약간 프로젝트에 어쩔 수 없는 기술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요번에 레지던시에 있으면서 처음에는 이제 한 사람, 저 혼자의 각막 데이터를 활용했다면 이번 전시에서는 두 사람의 각막 데이터를 활용해서 두 사람의 각자의 각막 필터를 제작해서 그두 사람이 각자 보는 것이 얼마나 다르게 보이는지 약간 그거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어쨌든 프로젝트가 여기서 끝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더 최대한 다양한 사람들의 각막 데이터를 활용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해보고 싶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번에 두 사람의 각막 데이터를 활용하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각막 필터를 제작하고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하는 방식이 이제
인원이 다양해지면 굉장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제작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고, 약간 아직은 연구 중에 있지만 이제 가상의 필터를 제작해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게 될것 같아요. 지금 블렌더라는 3D 프로그램을 통해서 렌즈의 결과를 뭔가 시뮬레이션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이 전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웹사이트는 제가 기술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공부한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좀 기술적인 내용에 초점이 많이 맞추어져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 작업이 좀 뭔가 예술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새롭고 뭔가 최신의 기술을 활용하는 것만 부각하기에는 그보다 조금 더큰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러니하게도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메인이 되는 전혀 초점이 맞지 않은 어떤 왜곡된 상을 가진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최첨단의 기술들을 비롯한 과학적 지식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모두 일반적인 기술의 사용의 결과로 얻고자 하는 어떤 편리함, 어떤 선명함과 같은 것에 추구하는 정반대의 지점에서 결과물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오직 어떤 편리함이나 선명한 마음을 추구해서 획일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사실 기술 자체가 발생시킨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으로 인간이 무엇을 추구하고 바라볼지 선택하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라는 것을 상기시킨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꼭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이러한 다양한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작품을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은재 작가님 흥미로운 리서치 프레젠테이션 감사합니다. 어쩌면 바로 내 옆에 있는 누군가의 시각이나 관점의 차이를 의식하고 인정하는 것이 또 다른 종들이 존재하는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다종적 사유의 출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온라인 리서치 쇼는 아까 그 최명혜 교수님과 함께 토크를 했었던 장은하 신진 연구자의 작업 그 렉처 바이 프로페서 맥스웰 세몬이라는 영상으로 끝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작가가 연구를 기반으로 쓴 시나리오입니다. 그럼 내일 2부로 진행되는 다중민족지학의 전술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프로그램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oday, in this lecture, I will discuss invasive species and the concept of meeting other species well. First of all, I remind you of the definition of rewilding that I explained in our last class, followed by the preconceived notion of perceiving invasive species. Finally, I will propose that eating well can be a feasible methodology of political, ecological action. Rewilding refers to the process of protecting an environment by restoring it to its natural state, for example by bringing back wild animals that once called the environment home. Rewilding attempts to minimize sustained human intervention. This has been discussed over the years. Rewilding attempts to overwrite an uncertain future by conserving the traditional nature of past ecosystems. Okay. This was what we covered in the last class. Now, I would like to take the discussion one step further. The concept of rewilding seems to be but one good way of rethinking the relation between humankind and nature. However, this concept has reinforced the binary between natural and human cultures. The objective to minimize sustained intervention intensifies this dichotomy.
Discourses of minimizing the human intervention to rewild back to nature imply that which is considered to be dirty should be cleaned. Also, the archaic ideal of nature as holy, sublime, clean remains intact. For example, in South Korea, the American bullfrogs have been described as dirty, demonic creatures threatening the local, native, harmless species. To rid the local environment of this threat, conservation management actions from the state have proceeded to eradicate the bullfrogs, including habitat modification, shooting adults, netting, chemical control, trapping, fencing, and electrofishing. This is but one example, and considering that this authoritative action aims to revert the environment back to its natural state, we see how it is part of the narrative. Thus, it appears that this cleansing of a species deemed dirty and demonic has been done without considering the wider implications, and whether nature is truly being conserved as intended. Here, two questions arise. Why must nature go back to being clean? In other words, why must the world be clean? Exactly what time period do we want to return to through rewilding? Why must the world be clean? In order to address this question, we can look at even larger scale questions. What is cosmologically clean? Why should the universe be clean?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being clean in a cosmological way, we must foreground the concept of dirt. It is imperative to understand what dirt is. It is widely regarded as the byproduct of a systematic ordering and classification of matter, and a residual category rejected from our normal scheme of classifications. In other words, it can sit alongside the maxim where there is dirt, there is system. It signifies that once it is possible to label ambiguous things like dirt and slot them into categories, being clean can be maintained as the negation of being dirty. Then, what is the argument for the universe to be clean, and forcibly maintained as such? To conquer our deep fear of the chaotic world, we classify the dirt into categories and clean the dirty out of the world. There is no clear reason why the universe should be clean. Rather, our way of viewing the world needs re-evaluating, given the strong fear of that which is perceived to be unclean. Then, how can we perceive invasive species in a different way to dismissing them as dirty, demonic creatures? How might we meet other species well? Before directly answering the question, I would like to remind you of the text that I gave you to read in our last session. In the text, Donna Haraway outlines the three tempting moves that you should not do at the end of when species meet. 1. Being self-certain. 2. Relegate those who eat differently to a subclass of vermin, the underprivileged, or unenlightened. 3. Give up on knowing more, including scientifically, and feeling more, including scientifically, about how to eat well together. Please take heed of these three manifestos and listen carefully to my suggestions. Please watch the two videos I recommended to you. In the Piwanese tribe in Taiwan, the giant African land snail is a local delicacy, having been adapted into traditional recipes. Just as the American bullfrogs have been considered as demonic creatures devastating the local environment, giant African land snails have suffered a similar fate. However, the Piwanese eat them, respecting their vitality and nutritional value. At this point, I wish to explore how the consumption of invasive species is wedded to notions of assemblage. This notion differentiates from Anna Singh's Matsutake mushroom, and Bruno Latour's worm,
invasive species can be differentiated from collaborative survival, an unvarying inherited impulse, or intelligent improvisations, because they were imported intentionally, as opposed to naturally, in order to produce more benefits under capitalism, as part of the regime to modernize the agricultural region. Based on such differentiation, controlling the populations of invasive species through eating can be considered as another way of rewilding, with humans enacting the role of controlling invasive species populations via the food chain. Perhaps it doesn't fit perfectly into the definition of rewilding. Clearly, rather than the original suggestion of minimizing human intervention, what we are seeing here is rewilding as a direct result of human intervention. Despite this, could we argue that this would not be part of rewilding if we consider that the concept of rewilding aims to foster a self-sustaining and dynamic ecosystem by restoring ecological processes? Of course, there is still work to be done to blur the dichotomy between human and non-humans. But it is successful in moving us away from the notion of a clean, sublime nature. Back to the explanation of eating as a way of rewilding. Eating may be a mechanism that bears similarities with symbiogenesis, or endosymbiotic theory rather than collaboration, or an action impulse by an inherent characteristic. However, eating invasive species are differentiated from symbiogenesis, wherein actual eating is involved. In this sense of being compatible with two actants, they resonate with the purpose of continuity of homeostasis in Gaia, body. To be more specific, eating invasive species is a method of maintaining homeostasis in Gaia and body, respectively. As Jane Bennett states, eating is something that encounters within a body belonging to the self or the other. In this encounter, the invasive species that used to be a mere product or a destructive, intrusive, violent or immoral species is transformed into a powerful agent that presents a more horizontal representation of the relation between human and non-human actants. It reveals the swarm of activity subsisting below and within bodies and recalcitrant things, a vitality obscured by our conceptual habit of separating the worlds in organic matter and organic life. In other words, eating invasive species can be viewed as a process of becoming in the sense of vibrant materiality. As a conclusion, I would like to argue that eating can be a gentle gesture towards living together well with other species rather than the careless genocide of the invasive species. In other words, becoming one by eating would be more productive and useful than merely cleaning the world. Moreover, you might suggest that eating invasive species is not a feasible solution as eating is another way of affirming human domination over non-humans. To be more specific, eating is associated with not only the hierarchy between the eater and the eaten but also with the behavior of killing and being killed. For example, hunting the snails as the Paiwanese do seems rather irrational, because hunting, killing and eating reinforces the hierarchy. In this respect, I would like to close today's class by quoting Donna Haraway's When Species Meet. This brings today's lecture to a close. I guess this may leave you with more questions. I realize I have not given you the explanation to the second question. When is the specific time that rewilding aims for? I will continue this discourse in the next lecture.